이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? 무서워요. 그 북한 영화관은 네. 다른 시내, 큰 시내는 모르겠는데 저희 무산 같은 경우는 제재공장 영화관이라고 있는데 보면 매표소 표 구하는 창구가 하나예요. 근데 그 창구도 뭐 이따만큼 큰 게 아니라 머리 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창구 정도거든요. 근데 거기 계단을 올라가서 그 창구에 돈 내고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. 근데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. 그 오빠들, 우리가 오빠라고 부르는 좀 힘세고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만 거기 매달려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옆에 친구들 중에 되게 예쁜 애가 있으면 걔한테 돈 주면서 오빠들한테 소리 쳐서 부탁 좀 하라고. 그럼 그 예쁜 애가 어, 오빠 손 막 저으면서 표 좀 사주세요 이러면 얼굴 보고 안 예쁘면 안 사줘요. 근데 예쁘면 바로 오케이 해서 사주거든요. 그래서 미녀만이. 북한은 그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이유는 네. 우리 한국은 영화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그냥 끝장날 때까지 사람들을 볼 만큼 볼 때까지 그냥 돌리잖아요. 그런데 북한은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평양에서 뭐 며칠 돌리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그 필름을 돌려요. 그래서 한 이틀을 정도 보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. 맞아, 맞아, 그러니까 이걸 이 시간에 못 보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. 명절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그냥 사람들 꽉 그냥 몰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을 갖다가 북한에서는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러거든요. 때리면서 야 이리 와! 그냥 그 힘센 사람이 들어가서 표를 사야 돼요. 여자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니 씨 말이 맞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빼있고 어 저기 어 오빠 뭐 아저씨 어 무슨 동지 하면서 요거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막 이러면 탁 이러고 그래 하면서 탁 이렇게 사주고 그래요. 그러면 그거 사서 또 들어가는 것도 힘이 영차 하면서 영화 보러.